명태균 씨는 이런 검찰의 논리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를 입수해 보니 이 모든 건 강혜경 씨 등 주변 사람들의 착각과 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는데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으로 들어서는 명태균 씨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강한 의조로 자기 주장을 폈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서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하지만 법정에선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6차례에 걸쳐 세비 절반, 7,600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내가 그때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필요한 비용을 먼저 썼고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공천 대가라는 건 강혜경 씨의 추측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공천은 명태균이 아닌 건진법사 등에 받았다고 했던 김 전 의원 발언을 예로 들면서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건넸다는 2억 4천만 원에 대해선 자신이 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김 전 의원이 1억 2천만 원을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온 인물이 김 전 소장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명 씨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적극 방어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